안녕하세요, 산사람입니다. 오늘 먹구름이 참 끼가 있는 게, 비올 날씨도 아니고 어중간합니다. 그렇지만 경치는 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열심히 타보겠습니다. 송이 먹고 싶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송이가 없으니까 오늘도 눈에 힘을 팍 주고 송이 찾으러 다녀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오늘, 되게 빡신 날 되겠습니다. 저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일단은 송이 나오면 찍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들고 짝대기 들고 이래 바위선 탈라니까 안 되겠습니다. 힘 딸립니다. 자, 이따가 천천히 찾아보고 나오면 또 영상 캐서 송이 얼굴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돌무더기에 자, 이 하나 딱 숨어가 있습니다. 자, 아유 예쁘다. 아, 딸기다. 이쁩니다. 단둘이 단디 해놓고 많이 많이 자라라. 또 주변으로 잘 찾아보겠습니다. 또 저 위에 하나 있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빼꼼히 살짝 내밀고 있네. 꽁꽁도 숨어있다. 자, 두 송이.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 있습니다. 참, 그놈 참 생긴 것도 더럽게 못생겼네. 그래도 살이 뽀얗이 맛은 좋답니다. 있습니다.
하나 들고 있지. 자, 이렇게. 볼록하이. 이게 좀 밀어내네. 아따, 속살이 지기네. 잘 해놓고 이런 철쭉 밑에 돌무더기에 보면 또 일어납니다. 숨어 있는 애들 있는지 잘 찾아보겠습니다. 야, 이 앞에 또 하나 보입니다. 와, 아따, 반갑다. 그럼 참 이쁘게도 생겼네. 자, 아따, 깊이도 박혀 있네, 돌 속에만. 돌하고 풀뿌리에 막 깊이도 바퀴가 있습니다. 야, 생긴 건 못 생겨도 맛은 좋다. 산사람표 송이 지기지. 아, 이렇게 굵은 게 돌에 바퀴 가지고 막 아, 풀뿌리하고 좋습니다. 자, 또 단둘이 싹 하고. 내년에 또 많이 날아. 또 주변으로 잘 찾아보겠습니다. 야, 지긴다, 지기. 산사람의 요 보물창고입니다. 또, 아따, 요 딱 숨어있지? 짜잔. 그렇지. 예쁘게도 생겼네. 바위 위에 소나무 옆에 딱 이렇게 또 숨어있습니다. 단둘이 하고 잘 자라. 자, 바위도 있고 이제 두송이. 아, 너무 좋습니다. 또 귀여운 것들이 돌 속에 낑기가죠. 어이, 뭐, 요것도 송이 같은데. 볼록하지, 이게. 볼록. 뭐가 볼록한데. 오, 심장 떨리는 소리. 짠! 아, 예. 오, 지깁니다. 이야. 요것도 하나 올라오네. 쟤나 뜨고. 야, 이 송이는 힘도 좋다. 바위를 들어 올리피네.
이래서 산 사람 송이가 찍힌기라. 아, 이쁜 새끼들. 아, 반바지 잘 해놨고. 두송이. 자, 요거는 살짝 덮어놔야 되겠다. 아, 좋다. 엄청 이쁘게도 생겼네. 아, 또 맛있게 생겼네. 이거 이거는 뭐 아마 밤처럼 아삭아삭합니다. 이쪽이란 것들은. 자, 또 잘 찾아보겠습니다. 아, 요 송이 선수 또 바위 옆에서 힘껏 볼록하게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또 지긴다, 지긴. 고놈처럼. 아, 잘생겼다. 자, 빼보겠습니다. 아, 또 노라고 낑기가지고. 와, 또 듬직합니다. 지깁니다. 자, 자, 멋집니다. 대물이다, 대물. 와, 묵직한 게 막. 오, 이건 진짜 먹을 거 있겠다. 야, 자, 자, 오늘 또 산 사람이 이래 송이 따고 이랬는데, 진짜 우리 팬들 위해서 좋은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제가 지금 13일째 10시간에서 한 13시간을 6,700m 고지산을 막 돌산을 오르락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평소에 저는 이 도원 선생님의 울금 액기스 유기농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직접 재배해가지고 또 숙, 한 일주일간 숙성시켜가지고 이를 만들어낸 액기스입니다. 이걸 갖다 계속 지금 수년째 묵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52살이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저처럼 이래 산을 타면은 진짜 죽습니다. 근데 이 액기스 묵고, 한 포 묵고, 그 다음에 이 액기스를 요 1리터 정도 되는 물병에다가 이어가지고 뭐 1리터나 1.5리터 정도, 저는 1리터 하고 또 산탈치기는 1리터로 묶고 집에서는 1.5리터로 해가 생수에다가 이거 한 포를 이어가지고 이래 마십니다. 그러고 이래 흔들면 요 사포닌이 있지. 벚금, 벚금이 사포닌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에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음료처럼. 저 이걸 항상 가다니면서 먹고 하니까 이래. 장시간 타고 일하는 길에. 다른 사람들 이래 타면 진짜 일반인들 죽습니다. 항상 혹시 몸이 안 좋든지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또 명함있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구입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제가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뭐 이거 뭐돈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항상 지금 뭐 건강이 최고니까 항상 이렇게 챙겨 먹고 있습니다. 산에 갈 적에도.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로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묻고 안 묻고는 선택은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몸이 뭐안 좋든지 아프든지 이런 분들 한번 드셔보십시오. 절대 후회 안 합니다. 70보 정도에 가격은 7만 5천 원 정도 합니다. 두 박스 주문하면은 또 14만 원에 구입도 가능하니까 일단 한 박스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요, 진짜 제가 아끼는,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제가 산딸기에 매일 마시고 있지, 이거를. 너무 좋습니다. 물보다도 더 좋고, 흔들면 막, 볶음이 버글버글합니다. 그러고요. 색깔 한번 보십시오. 물에 한, 1리터 한 대도 이렇습니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최고입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해가지고 주문하십시오. 저는 또 송이 집을 엮고 또 주변으로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다른 건 드릴 건 없고 이런 정보는 하나 알려드립니다. 다그 산다는 그게 있지. 그냥 타면 죽습니다, 이거. 자, 또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바위산들, 자갈 이런 것들이 흘러내린데, 이런 데 좋습니다. 저 위까지 또 올라가야 됩니다. 아이고, 빡시다. 지금은 막, 이리 남아 안 간데 한번 가야지. 찾아야 됩니다, 그런 쪽을. 발 빠트린데. 자, 또 열심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기 저 위에서 보니까 바인 줄 알았더만 송이버섯이 와 오늘 대박입니다. 보십시오. 저기도 자 일단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오 저기도
깊이만. 조금은 일찍 발견했으면 지기는데 이거 완전 비겠네.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너무 많이 잡혔네. 대박이다, 대박. 채취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막 바인지 송인지 헷갈리더라고. 내려와 봤더만 야 송이 굴락기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바위산 타고 막 꼭대기를 해가지고 고생에 보람이 있습니다. 이야, 대박이다, 오늘. 아, 이 피로가 확 풀리는 이 느낌. 아, 치기입니다, 치기. 자, 이제, 채취해 보겠습니다. 아, 조금만 일찍 발견했으면 끝나는데, 씨. 야, 이놈들아. 아, 약간 피습니다. 그래도 뭐. 먹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아, 좋다. 파이 진동을 합니다. 송이를 엮고 이제 걸어가면 막 바람 불면 내 몸에서 송이 냄새가 납니다. 아 좋아라. 아, 피도 아 조금만 일찍 만났으면 대박인데. 장아찌다 뭔가. 빛네. 조금 좋고. 야, 이 산 사람이 핑카임은 못 찾네. 이래 되겠습니까? 아. 빠진다.
와, 대박이다, 대박. 조금은 일찍 발견했어. 지금. 아, 아쉽습니다. 백숭용인데, 백숭 아니면 장아찌. 자, 포자가 피가 좀 있습니다, 송. 송이가루 살짝 덮어주겠습니다. 이만큼 떴습니다. 와, 대박이다, 대박. 아직 저 밑에 한 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스러워라, 이 아이놈들아. 내가 너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잠이 안 온다, 잠이. 이것도 갔는데, 뽕긋하게 딱 솟아있지, 이렇게. 톡, 이렇게, 뽕긋. 자, 아, 사랑스러워라. 이쁜 것들, 콕, 떼먹어. 이야, 잘 해보겠습니다. 얼떨결에 내려와가지고 대박 치습니다. 와, 오늘 씨, 너무 행복합니다. 이야, 와, 기분 좋습니다. 이건 뭐. 진동을 합니다. 향이. 자, 열심히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야, 오늘 또 고생했다고. 이래 저한테 한바대기를 안겨줍니다. 예, 상구김입니다, 상구. 어디 볼까? 아, 가을의 향기. 또 맡아보고 안 가야 되겠습니까? 아, 국화향이 참 좋습니다. 아, 이쁘다. 기분 좋습니다. 국화 이거 기 옆에 하나 딱 꼽을까요, 오늘? 기에 꼭 꽂고 다녀야 되겠네, 오늘. 이야,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늘. 아, 산 사람 오늘 기에 요 국화꽃 하나 꽂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또 요 하나 있습니다. 아, 두 송이. 아, 자, 송이 향 너무 많이 안 맡았습니다. 저는 카메라 뒤에서 맡았습니다. 향이 뿔뿔 나서 카메라 뒤에서 맡아도 향이 싹 납니다.
두성이 또 잘나거라 또 남들이 해놨고 자 많이 많이 나다 여덟로 해주세요 이끼보다 이렇게 이끼가 치는 것보다 좋다. 또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또, 요, 도토리 나무 무늬종이 있습니다. 이야, 진짜 아름답네. 전면 산반입니다. 전면 산반. 들고 갈까 집에 멋있다 송이만 캐야지 저거 갖고 싶은데 무겁겠는데 저는 들고 다니면 예쁘다 또 잘 찾아봐야 되겠네 자 오늘 구름이 팍 끼가 있는 게 그래도 운치는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산행 재밌게 하고 지금 송이도 안 나옵니다. 너무 귀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그만 찍고 하산하려고 합니다. 자 휴일 즐겁게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자 아름다운 경치나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뵙겠습니다.